자, 예제 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다음 x에 대한 두 1차 방정식의 해가 같다고 합니다. 그때 상수 a의 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. 자, 요 박스 안에 보니까 1차 방정식이 두 개가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. 그럼 그 두 1차 방정식의 x값이 똑같다라는 의미가 되겠지요. 그지? 좋습니다. 자, 근데 요 첫 번째 1차 방정식을 보니까 x값을 구하려고 봤더니 A라는 문자도 섞여 있습니다. 그죠?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요 첫 번째 1차 방정식에서의 X값은 X는 어떤 수의 형태로 곧바로 해를 못 구할 것 같습니다. 그죠? 그럼 어떻게 해야 돼? 두 번째 1차 방정식을 살펴볼 수밖에 없겠죠. 그지? 두 번째 1차 방정식을 살펴보니까 얘는 다행히도 다른 문자 없이 X만 있으니까 아, 요 두 번째 1차 방정식에서는 X는 어떤 수라는 형태로 해를 깔끔하게 구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. 그럼 요 두 번째 1차 방정식에서 X값을 구한 다음에 요 녀석이랑 요 녀석이랑 해가 똑같다며 그 여기서 구한 X값을 첫 번째 식의 X값에다 대입을 하면은 최종적으로 A값 할 수 있지 않을까?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1단계, 2단계에 걸쳐서 잘 서술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치? 좋습니다. 자, 1단계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. 자, 일단 1차 방정식의 해부터 좀 구해야 되겠죠? 어떤 거, 둘 중에 어떤 거? 두 번째 1차 방정식을 통해서 일단 X값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1차 방정식 푸는 거야. 여러분들이 뭐 계산 연습이 충분히 되어 있다면은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거라 생각하네요. 3분의 X-1은 4분의 5X-3 마이너스 X라는 1차 방정식에 분모가 귀찮지요. 그러면 어떻게 된다? 3하고 4의 최소 공부에서에 해당하는 12를 각각의 항에다가 12를 골고루 다 곱해줘야죠. 그죠? 빼놓으면, 하나라도 빼놓으면 안 됩니다. 그래서 양변에 골고루 12를 곱하면 어떻게 정리가 되더라? 4x-12는 3 곱하기 5x-3, 그리고 마이너스 12x, 이런 형태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. 그래서 우리가 이 우변에 있는 괄호를 정리를 하니까 4x-12는 15x-9,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x. 그죠? 정리할 수 있겠고, 그래서 그 밑에 이제 블라블라 뭐 X값 넘기고 해가지고 이제 X항 넘기고 상수항 넘겨가지고 X를 구했더니 최종적으로 X는 3이더라 라는 계산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. 그죠? 자, 여기 뭐 샘플로 나와 있는 거는 요 부분에서 좀 계산이 중단이 되고 곧바로 뭐 X는 3이다 라고 쓰여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직접 서술할 때는 요 밑에다가 X값 구하는 과정 뭐 한두 줄 더 적어도 돼요. 그죠? 뭐 상관없습니다. 그지? 어쨌든 그 과정이 틀리지만 않는다면은 요 계산 과정에서 뭐 몇 줄 정도 더 추가가 되는 것은 오히려 땡큐가 되겠죠. 그지? 어쨌든 간에 우리는 요 두 번째 1차 방정식을 통해서 X는 3이다라는 해를 얻어냈습니다. 그죠? 2단계 넘어갈게요. 그럼 이제 우리는 A값을 구할 수가 있겠지요. 그지? 요 첫 번째 1차 방정식의 X값도 얼마라는 거야? 그렇지. 요 두 번째 놈이랑 같다 그랬으니까 첫 번째 1차 방정식의 X값도 3이라는 거 아니겠어요? 그래서 요 첫 번째 1차 방정식의 X자리에다가 3을 대입을 하면 되겠네요. 그러면 A만 남잖아. A 구할 수 있잖아요. 그죠? 자, 대입을 했더니 2 곱하기 3 마이너스 A는 3 곱하기 3 더하기 1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고요. 그래서 마이너스 A는 4. 최종적으로 A의 값은 얼마가 된다? 마이너스 4다라는 답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. 그죠? 좋습니다. 뭐 그렇게 크게 어려운 문제 아니었고요. 마찬가지로 유제 2번 넘어가도록 할게요.